국내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지난 2020년 3분기 이래 9개 분기 연속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9월 말 부실 채권 비율은 0.38%로 전분기 말 대비 0.03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처럼 부실 채권의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에 따라 실제 부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. 부실 채권은 9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6천억 원 줄었지만 총 여신은 6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. 기업 여신은 8조 원으로 전체 부실 채권의 약 83%를 차지했고 가계 여신과 신용카드 채권 등이 각각 1조 5천억 원, 1천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3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 채권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천억 원 늘었습니다. 이 중 기업 여신이 1조 8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